학번 서은우입니다. 저희 축산 계열은 네 가지의 전공이 있는데요. 스마트 축산, 낙농환우, 양돈양계, 축산산업 전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국제 수준의 실습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국 대표 실습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과 자영을 선택할 수 있는 연암대학교 축산 계열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실습인 양돈 실습장으로 같이 가볼까요? 양돈 기술 실습장이에요. 오늘 해볼 실습은 새끼 돼지 꼬리 자르기, 철분주사 놓기, 송곳니 자르기 등 오늘 실습을 할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시죠. 본사에서 오늘 실습을 해봤는데요. 좋은 실습장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연암대학교 축산계열이에요. 양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우를 전공을 해서 양돈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실습을 통해서 양돈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음은 양계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측정하지. 근데 다 저울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커야 되지. 얘는 순놈이라서 아까 여기 잘라져 준다고 그랬지, 그지? 여기서 잘라 준다고. 배꼽이 있어. 배꼽은 이렇게. 네, 그 정도 괜찮은데 뭐라고 그랬어, 교수님이? 엄마는 사냥남이고. 와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병아리 선별 과정 방법, 병아리 주사 놓기 실습을 해봤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병아리들을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다음은 대가축 실습장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암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0학번 축산계열 서유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대가축 중 낙농과 한우를 배울 수 있는 실습 강의동에 왔는데요. 지금 실습하는 모습을 보러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가자! 보정과 체형 측정 그리고 차규를 배워봤습니다. 차규는 낙농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낙농에 대해 좀 생소한지라 학교에서 배워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한우나 조수어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에 대한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조사료를 함께 키우면서 이제 사일리지 만드는 방법이나 사일리지 공급하는 방법 같은 걸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메리트가 있다는 학교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암대학교 한보다 신식 기술이다. 연암대학교 축산결 한보다 ICT 융복합 기술이다. 연암대학교 축산결 화이팅! 감사합니다.